원시 부족민들의 힘든 생존 뒤에는 제사라는 의식이 존재합니다. 대사제로부터 진행되는 의식은 사람을 제물로 바쳐야만 하죠. 이름 모를 원시 부족의 희생, 그 다음 제물로 감옥에서 깨어난 당신은 적대 부족의 공격으로 얼떨결에 풀려나게 됩니다. 수풀 속으로 도망가던 당신은 낭떠러지에서 추락하게 되며 우연히 발견한 고대 장치 앞에 서게 됩니다. 앞으로 다가가니 기괴한 금속이 여러분의 얼굴을 덮치게 되며 마스크와 당신은 하나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가플러입니다. 생방송 중 많은 시청자분들이 저에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캐릭터 숙련도 제한이 50인데 어떻게 돌파가 가능한가요? 자, 앞서 보셨던 영상에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은 바로 구독과 좋아요. 자, 대부분의 생존 게임에서는 첫 캐릭터가 마지막 캐릭터입니다. 단일의 캐릭터가 보스와 싸우고 강해집니다. 하지만 소울마스크는 다릅니다. 우린 캐릭터가 아니라 가면입니다. 소울마스크 패스트 Q&A 3번에 있는 이 제작자가 직접 답변한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부족의 의식을 벗어난 제물로서 초기의 캐릭터는 단순히 운 좋게 가면을 획득하게 되었다. 가면은 초기의 캐릭터에게 강한 힘 대신 사망하였을 때 되살아날 수 있는 힘을 부여했다. 초기의 캐릭터는 모닥불과 부활장치에서 즉시 살아난다. 자,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우연찮게 가면을 얻게 된 부족민이 아니라 가면이 선택한 부족민입니다. 우리가 소울마스크를 플레이하다 보면 가면의 능력으로 인해 부족민의 스탯과 동물들 그리고 보스의 약점을 파악할 수 있는데요. 동물과 보스의 약점 파악은 이해가 되는데 부족민의 스탯을 왜 볼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게 그 답이었습니다. 적의 스탯을 보고 더 좋은 부족민으로 마스크는 옮겨가고 싶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즉 우리는 마스크로 부족민에게 기생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초기 캐릭터에는 출신 특성과 직업 스킬 그리고 무기와 다른 작업의 숙련도가 50의 제한이 있었다면 이 친구는 초기 캐릭터보다 더 높게 무기 숙련도를 올릴 수 있고 또 출신 특성도 있어서 초기 캐릭터보단 더 좋은 녀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레벨이 더 높은 부족민, 숙련도가 더 좋은 부족민을 찾아다녀야 하고 전투에 특화된 출신 특성과 하나의 부정적 특성이라도 없는 부족민을 찾아서 마스크를 옮겨줘야 합니다. 이렇게 찾은 부족민은 성스러운 유적지에서 신비한 돌 테이블과 그 부품을 찾아 여러분의 거점에 설치해 데이터를 등록할 수 있고 마스크 에너지와 초록 수정을 소비하고 30분 뒤 사망한 부족민을 다시 깨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족민의 데이터를 저장했을 때의 수치로만 다시 되살릴 수 있으며 개발자의 답변으로 추후 업데이트를 통해 초기 캐릭터의 육성을 고려 중이고 사망한 부족민을 되살릴 때 저장했던 데이터가 아닌 사망했을 당시의 데이터로 부활할 수 있게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여담으로 세 번째 보스 보조 노드에 초기 신체의 모든 숙련도 플러스 10이라는 능력이 있고 네 번째 다섯 번째 보스에는 현재 컨트롤 중인 마스크의 최대 레벨을 각각 5씩 증가시켜주는 능력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모든 보스를 물리쳐도 초기 캐릭터는 레벨 50의 제한, 60의 숙련도가 우리가 육성할 수 있는 초기 캐릭터의 최대값이 된다는 말입니다. 소울마스크는 내가 누구든 될 수 있고 어떻게든 될 수 있다는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준 생존 게임이지만 끊임없이 좋은 부족민을 찾아다녀야 하는 건 조금 수고스럽습니다. 소울마스크의 실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가플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